네,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융합교육원 원장 최재형입니다. 오늘은요, 우디오라고요. 네, 순어를 뛰어넘는 네, 누구나 AI로 작사, 작곡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우리 구글로 가세요, 구글. 네, 구글에 가셔서 udio.com. udio.com을 누르시면 여기에 udio.com 나옵니다. Make your music 나오죠. 누르세요. 누르면 이제 만약에 영어로 나오는데 어렵다 그러면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고요.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제가 만든 이제 음악부터 한번 노래 볼게요. 제가 직접 작곡 작사 한 건데 이 AI의 도움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두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만드는 방법은 가셔서 간단하게 구글로 회원 가입하시고요. 여기에, 네. 여기다가 집어만 넣으시면 돼요. 무슨 노래냐? 그러면, 뭐, 사랑에 관한 노래다. 사랑에 관한 노래 하시고요. 요 밑에 나만의 가사 쓰기가 있어요. 나만의 가사 쓰기. 나만의 가사를 챗GPT나 뭐 다른 생성형 AI여서 여기서 나만의 가사를 이제 만들어서 갖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써볼게요. 네, 나만의 가사.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네. 그 여름날 등산 폭포에서 두 손을 잡은 연인의 뒷모습. 시원한 물줄기에 세상의 시름을 잃고, 시원한 물줄기에 세상의 시름을 있고, 그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네. 네. 그냥 제가 지은 거예요. 인공지능 안 쓰고요. 네. 이렇게 다 썼어요. 네. 쓴 다음에 오른쪽 가셔서 만들다 하시기 전에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장르. 그중에 나는 뭐 블루스로 하겠다. 아니면 뭐로 하겠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샤 가서 포크로 포크락으로 한번 해볼게요. 포크락. 그런데 오른쪽 가서 만들다 누르시면 만들다 또는 영어로 크리에이트 나옵니다. 크리에이트. 그러면 두 개가 딱 만들어져요. 네. 수노보다 이제 외국의 유튜버들이 한번 사용한 단어는 수능보다 훨씬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만들어 봤는데, 진짜 이거 작사, 작곡한 거를 어떤 가수한테 줘서 음반 취업을 해도 될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와, 그러면 이 노래의 제목도 이 친구가, 네, 우노가 지어줍니다. 우노가 지어줍니다.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작사, 작곡 하시는 분들, 네,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김영석 작곡가가 이제 무슨 뭐그 작사 작곡 이런 여러 작품들을 봤는데 1등으로 뽑아놓으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었대요. 어? 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누르면 영상이 나옵니다. 여름날 등산 폭포에서 두 손을 잡은 연인의
포크록 양식으로 네,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양한 장르들이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여러분만의 노래들을 만드시고 작사하시고 작사는 인공지능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작곡은 여기서 하시고 하셔서 지인들한테 뿌리고 또 유튜브 올릴 때 사용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